여러분, 축구가 원래는 90분 경기가 아니었던 거 아시나요? 초창기에는 경기 시간을 양팀이 합의해서 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인 축구 경기가 전후반 45분씩 90분으로 정착한 오늘날에도 유소년 경기는 나이에 따라 경기장 규격도 성인 경기장보다 작고 경기 시간도 짧습니다. 조금 축소된 경기장에서 조금 짧은 시간 동안 경기를 한다고 해서 유소년들의 축구 경기가 축구가 전혀 아닌 다른 스포츠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만약 축구에서 핸드볼, 즉 팔을 사용하여 공을 컨트롤하는 이 핸드볼이 반칙이라는 규정이 사라진다면 그 스포츠를 여전히 축구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떠한 규정은 변경이 되어도 축구라고 하는 개념이 훼손되지는 않지만 어떠한 규정은 그것이 바뀌는 순간 축구가 더 이상 축구일 수 없도록 합니다. 비트코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규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중 일부는 변경되어도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지만 어떤 규정들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바뀌는 순간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이죠. 이런 핵심 규정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자, 비트코인은 애초에 21만 개의 코인이 있다고 칩시다 라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가설적 전제를 기반으로 우리 모두의 개념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을 비트코인이라고 볼 것인가? 즉, 비트코인을 정의하고 식별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정의와 그 특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프로토콜의 두 번째 요소는 비트코인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방식, 즉, 트랜지션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소유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것인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죠. 자,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트랜잭션의 형식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부터 주소 B123-456에 배정되어 있던 비트코인 20개 중 10개를 주소 C333-002에 배정하겠습니다. B123-456의 전자 서명.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이 말이죠. 지금부터 주소 CCC-456에 배정되어 있던 비트코인 3개 중 1개를 주소 DDD-002에 배정하겠습니다. CCC-456의 전자 서명. 이것은 올바른 트랜잭션입니다. 이런 트랜잭션이 선포되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개념 속에 존재하던 비트코인 1개를 CCC-456에서 DDD-002로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트랜잭션은 어떤가요? 지금부터 주소 CCC-456에 배정되어 있던 비트코인 3개 중 1개를 DDD-002에 배정하겠습니다. DDD-002에 전자 서명. 자, 보내는 사람의 전자 서명이 있어야 할 곳에 받는 사람의 전자 서명이 기입되었네요. 자, 이것은 올바른 트랜잭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념 속에서 어떠한 코인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트랜잭션 1번의 형식을 볼까요? 이러한 트랜잭션 규정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좀더 기계적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트랜잭션 규정을 조금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123-456에 비트코인 20개가 배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차피 모두가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빼버리죠. 그럼 이렇게 됐고요. 지금부터 주소 B123-456에 배정되어 있던 비트코인 중 10개를 주소 C333-002에 배정하겠습니다. B123-456의 전자 서명. 자, 그리고 또 살펴보면 어차피 똑같이 반복되어서 들어가는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내용만 남겠죠? 자, 이렇게 내용만 남은 형태에서 이 중괄화도 사실상 거추장스럽네요. 각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 기호로 대체해 볼게요. 그럼 이것이 최종 트랜잭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랜잭션의 양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내는 주소, 그리고 보내는 수량, 받는 주소, 그리고 보내는 주소의 서명. 자,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규격이 꽤 많이 변경되었죠. 참고로 이런 식의 변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즉, 네트워크 이용자 모두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즉, 소프트웨어의 하드포크를 단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코인을 전송하는 핵심 규정, 즉 이전 소유자가 자신의 전자 서명을 통해 다음 소유자를 지정한다는 관점에선 변한 것이 없습니다. 즉 트랜잭션의 프로토콜은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죠. 하지만 다음의 트랜잭션은 어떤가요? 지금부터 주소 CCC-456에 배정되어 있던 비트코인 3개 중한 개를 DDD-002에 배정하겠습니다. DDD-002의 전자 서명. 이 보내는 주소의 서명 대신에 받는 주소의 서명이 기입된 이 트랜잭션도 유효한 트랜잭션으로 취급하자고 한다면 어떨까요? 축구로 치면 더 이상 핸드볼을 반칙으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설사 이런 식의 규정 변경에 구성원 전체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것은 이미 더 이상 비트코인이 아닌 것입니다. 받는 주소의 서명으로 코인이 이동한다면 누구나 다른 주소에 있는 코인을 자기 주소로 가져올 수 있겠죠? 이것은 비트코인 시스템의 본질을 훼손하는 변경이죠. 따라서 이러한 제안은 비트코인의 유전자, 즉 프로토콜 자체를 변경하자는 제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서 프로토콜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애초에 비트코인 자체가 프로토콜에 의해서 정의된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수의 참여자가 프로토콜 변경에 찬성을 해서 이 잘못된 트랜잭션, 즉 받는 사람의 주소로 서명된 이런 트랜잭션도 유효한 트랜잭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해도 이것은 프로토콜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코인 시스템이 생성된 것으로 봐야 해요. 이러한 변경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새로 생성한 시스템 속에 복사된 코인 3개가 DDD-002로 이동한 것일 뿐이니까요. 2017년 8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두 개의 네트워크로 포크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A는 하드포크를 하더라도 유소년에서 이제 청소년으로 성장한 선수들의 체격에 맞춰 경기장 크기를 조금 더 키우자고 했고, 네트워크 B는 경기장 크기를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프트포크를 통해 핸드볼도 더 이상 반칙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자고 했어요. 두 진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네트워크 B가 일방적으로 핸드볼을 허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즉 받는 사람의 서명으로 코인이 이동되는 순간, 네트워크는 오리지널 장부와 짝퉁 장부로 갈라졌어요. 받는 사람의 서명으로 이동되는 짝퉁 코인은 어느 장부에 기록되었을까요? 네, 바로 BTC. 자신들이 짝퉁 장부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어찌어찌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뺏어간 그 네트워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나요? BTC는 2017년 8월 48만 1824번째 블록에서 세그윗 트랜잭션을 정상 트랜잭션으로 허용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비트코인이 아닌 복제 장부가 된 것입니다. 이때 이후 오리지널 장부는 비트코인 캐시로 불리게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2018년 11월까지 비트코인 오리지널 프로토콜에 맞는 트랜잭션을 기록한 오리지널 장부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 내부에서도 또한 번의 프로토콜 변경 제한이 발생하였고, 2017년과 유사한 네트워크 분리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축구 경기의 승부를 골을 넣은 점수로 가리는 대신 얼마나 멋진 폼으로 골을 넣었는지 그 동작과 자세를 채점하여 승부를 가리도록 변경하자는 식의 규정 변경안이 제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캐시는 2018년 11월 이후 그 이름은 계속 유지하였지만 짝퉁 트랜잭션을 기록한 짝퉁 장부가 됩니다. 그리고 제너시스 블록으로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트랜잭션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동한 오리지널 코인의 이동을 기록한 장부는 비트코인 SV로 불리게 되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짝퉁 에어드랍 코인과 장부에 이름을 빼앗기게 된 셈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내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BTC 네트워크에서 마치 비영리 재단 혹은 협회처럼 독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블록스트림이라고 하는 사기업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블록스트림은 어떻게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납치해 갔는가입니다.